다리를 놓고 이리저리 재는 가족들. 마침내 집에 첫 냉장고가 생겼다. 아이고, 두도 그냥 이래 없어. 그냥 뭐야? 그냥 열래 싹 다 위로. 어머님이 통통이 크세요. 네. 어머니는 딸의 선물이 마음에 쏙 든다. 지민 씨도 이제 한시름 놓았다. 엄마 나도 열어볼래. 열어봐. 지민 씨가 가족들과 집을 나섰다. 어디 가는 거예요? 네, 할머니 뵈러 가요. 할머니 어디 계신데? 할머니 작은 아빠 집에 있어요. 아, 집에서 가까운가 봐요. 네, 가까워요. 다 굳이 다 왔어요. 한 동네에 있는 지민 씨네 작은 집. 하지만 지민 씨는 오늘 처음 와본다. 작은 집에는 지민 씨의 할머니가 살고 계신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예전에 알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다. 날 疼啊 지민 씨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는 할머니. 말을 잊지 못하신다. 사실 지민 씨는 그동안 할머니를 원망했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는 것도 처음이다. 할머니, 저 3살 먹었는데 고모네 집에 안 갔다 입양을 하시는데요. 네, 어제까지 할머니 뭐 좋아하는 감정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할머니 뵈니까 할머니도 연세 너무 많으시고 너무 안쓰러워요. 외손자를 원했던 할머니는 지민 씨를 입양 보냈다. 친척 집에 입양이 됐지만 지민 씨는 어린 시절을 평탄치 않게 보냈다. 부모네 집에서 학교도 제때로 안 다녔어요. 고모부도 밥을도 먹지 말고 막 때려주고. 그래서 할머니 많이 미워하는 생각 들어요. 여태까지 할머니 한 번도 제대로 말도 안 해줬고요. 그냥 손도 안 잡아봤어요. 할머니 풀어줬대. 앞으로 할머니 안 미워라고 그래요. 두 딸을 낳고 나서 할머니의 마음을 겨우 헤아리게 됐다. 아유, 엄마를 위로하러 왔네요. 아내가 입양된 이야기를 처음 듣는 학산 씨, 마음이 아프다. 이젠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풀고 싶다.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 수만은 없다. 작은 집을 나서기 전 지민 씨 가족이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린다. 엄마하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다르세요. 또 찾아뵐게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고 싶다. 할머니를 만나 뵙고 돌아오는 길. 누가 지민 씨를 찾아왔다. 보자마자 얼싸안는 지민 씨. 어릴 적 헤어진 막내 동생이다.